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천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와 이거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하제일 해독제다. 천하제일 해독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이거는 전초가 다 최고의 명약 중에 명약이고 어떤 명이든 이거는 다 뭐가 드셔라 그러면 이거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간이 안 좋아? 그럼 이거. 뭐 위가 안 좋아? 이거. 팔다리 허리가 쑤셔? 이거. 누구한테 식살나게 맞아갖고 멍이 뚱뚱 걷다? 이거. 이걸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를 올해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부터 저희는 진짜 바쁜 시즌이죠? 승아님? 네. 네, 지금부터 바쁜 시즌이라 제가 이 요리를 잘 못해드렸어요. 작년에도 못해드렸는데 올해는 무슨 일에서도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가까이 왔어요. 이거 뭐죠? 엉겅퀴예요. 엉겅퀴. 지금은 가시가 이게 연해요. 지금은 굉장히 연하거든요. 아주 연해서 따가운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최고의 좋은 약초인데 여러분 이 가시에는 약간의 독이 있어요. 가시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어린 순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시가 있음으로써 이런 짐승들이 얘네들을 공격을 못하게끔 이 안에 굉장한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저기 뭐지 짐승들이 공격을 못하고 얘네들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가시가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기 똥불처럼 이렇게 연한 거 똑똑 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독이 있어요. 많이. 근데 얘는 독이 없는 거예요. 독이 없는데 요 가시에만 독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수는 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천하제일 해독제이며 자, 당뇨치료제다. 당뇨치료제다. 그리고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승아님 아세요 혹시? 이거 불이 약한 거 아닌가?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넣어볼게요. 지금 많은데 요만큼만 보여드리려고 해볼게요. 한번 이거는 살짝 데쳐도 돼요. 살짝 데쳐도 되거든요. 이걸로 할 수 있는 요리 뿌리로만 할 수 있는 거 이걸로만 할 수 있는 거 전초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이 엉겅퀴 시리즈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고 계세요. 자, 불이 약한가요? 거의 끝날 때 됐네 이 불이. 저기 좀 하나 주실래요? 이거 뭐지? 게스. 네, 요거는 될 것 같은데 게스. 자,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짝 데쳐서 저 왕언니 항상 그러죠 말캉. 아, 얘 금방 뭐 이거는 금방 그렇게 써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알러지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그 저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지? 이걸 우려내세요. 근데 이거 저희는 우려내지 않고 지금 요거는 금방 먹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 우르륵 끓여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거 살짝 데쳐내는데 요게 말캉.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있죠? 나중에 가서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요 하얀 부분. 요 부분만 갖고 제가 어떤 요리를 해내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고 건강을 함께 지켜갈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 시골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자, 이게 쌉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쓴맛으로 당뇨를 고쳐요, 여러분. 당뇨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맛을 좋아하시는지 아시나요, 승아님? 단맛이요. 예. 근데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 저기 쓴맛을 좋아하실까요? 아유. 아주 싫어요. 예.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예, 막 혀를 내둘러시더라고요. 네. 단맛을 싫어해요. 단맛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우 나는 진짜 신맛과 단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당뇨병 환자거나 아니면 당뇨병 예비 환자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우려서 우려 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바로 건질게요. 얼음 물였어요 이거. 같이 씻어서 한번 이렇게. 뭐 잘라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쓸게요 여러분. 자. 조금만 했어요. 지금 저희가 손님이 끊어진 시간이라 이게 점심 오후에는. 자, 승아님이 좋아하는, 저는 된장으로도 무쳐는 걸 좋아하는데, 자 요거는 소금, 요거 굵은 소금, 요건 강황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참기름, 깨, 요거 단순해요. 승아님은 기름도 안 넣고 그냥 무치는 걸 좋아하시죠? 네, 소금 하나만 찍어 먹어요. 그쵸. 네, 저도 그런 것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안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자,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을게요. 여러분, 소금 이렇게 넣으셔서, 그 다음에 참기름 넣을게요. 참기름. 참기름 넣으셔서, 그 다음에 깨. 깨 넣을게요. 깨 듬뿍. 깨는 좋아하시죠? 자, 아, 냄새 죽이는데요. 자, 여러분. 얘가 정말 여러분, 이, 저기 뭐지, 신경통으로 팔도 못 들었던 사람이 엉겅퀴 전추 식혜를 해서 드셔가지고 고쳤다는 거 아시죠? 엉겅퀴가 그렇게 좋아요. 간에도 좋고, 여러분, 항암도 뛰어나고, 엄청 좋은 거니까 여러분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여기다 한번 담아볼까요, 제가? 이거 요리가 간단해서 요리가, 예. 요리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네, 간단한 요리가 최고인 거예요. 간단해야 돼요, 여러분. 요리는 이것저것 많이 넣으면 오히려 이거의 그 뭐라 그러죠? 본연의 맛을? 본연의, 예, 향이라든가. 네, 그거를 잘 못 적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 있어서. 벌써 드시려고 손에 올렸습니다. 네, 네, 먹어야겠어요. 엉겅퀴 먹고 우리 당뇨병도 고치고 또 암도 고치고 또 이 신경통도 고치고 간도 고치고 최고예요. 또 몸속의 모든 거를 해독하는 거예요. 해독. 여러분, 음식을 너무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옛날에는 그 굶어서 뭐라 했죠? 병이 왔다. 굶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것저것 먹어서 이 독이 쌓여서 죽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병이 독이 쌓여서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거를 해독시킨다. 천하제일 해독제.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쓰진 않는데요. 먹을만해요. 그렇게 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나가시면 이렇게 딱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나가시면, 응?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셔서, 응? 퇴치하셔갖고 지금은 나물로 조금 더 해서 가시가 억세면은 또 그때 요리하는 법을 또 올려드릴게요. 가시가 너무 없어졌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어느 부분을 먹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차로 하고 또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다 그 부분 부분마다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그 구독하신 분들은 계속 저를 지켜봐 주시면 요리를 이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요리 박사, 잡초 박사, 들나물 박사, 산나물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하는 건 알지만 제가 아는 거 정도만 아시면 그래도 웬만한 건 다 뜯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른 분보다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아는 만큼 다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실 때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점심시간에는 승아님 어떠죠? 전쟁터죠? 예, 정신없습니다. 전쟁터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핸드폰으로 저에게 전화와 여기 전화로 전화와 또 여기에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과 소통을 하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 유튜브에 있는 거는 확인하시고 그래도 모를 때는 저한테 연락하시지. 그 전에는 저한테 이 음식점을 하니까 저도 이거 뭐 장사를 해야 되는데 손님들도 저를 만나러 오시고 여러분 이를 여기 전화
여기 가게 전화로 전화 와서 또 바꿔달라 그래. 핸드폰으로 전화 와서 빨리 알려달라 그래. 그리고 또 양 막 뭐 말도 못하게 줄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지를 않으시고 이거는 어떠냐 저거는 어떠냐 제가 찍지 않은 것도 저한테 다 질문이 들어오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좀 기회를 주셔야지. 저도 이제 나물도 뜯으러 가야 되고 아침 시간에는요 새벽에 제가 몇 시에 움직이죠? 5시, 6시면 움직여서 하루에 6자루, 뭐 5자루, 3자루 막 해와요 여러분. 차에다 싣고 올 수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영상만 봐도 많이 알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근데 여러분은 쉽게 그냥 문자로 전화로 해갖고 알아보시려고 그냥 하시는 거나 이해는 하는데 좀 여러분들도 저하고 계속 소통하시려면 그래도 제 유튜브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